여러분, 그 하나님께 의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잘못됐지만 막상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가보니까 그 문화나 시대가 너무 악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지금 뭐 이민을 갔는데 막 거기에 막 그냥 막 애들 인신매매도 많이 하고 막 그냥 밤 되면은 밖에도 나갈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결정했네. 전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어 보이지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감히 오늘 본문 순간만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별로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특세 때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될 일 너무너무 많은 이 상황이지만요, 잠언 30장 7절 8절을 꼭 구해야 됩니다. 이 정신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잠언 30장 7절 8절 여러 번 제가 그 즐겨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목사인 저에게 이거를 적용해서 이거를 설명하자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가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정직한 목사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순장님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지금 깊이 기도하시는 분, 40일 작정 기도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그 기도 절박한 거 알겠는데요,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직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시편 25편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네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굉장히 결혼 생활이 불행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1년 동안 행복하려거든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여라. 마침 어제 읽은 칼럼이에요. 그 칼럼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는 세계 최고의 옛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건물 전면에는 라틴어로 된 한마디 딕툼, 매움, 팍툼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딕툼, 매움, 팍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이 문구의 뜻은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이다 이런 뜻이래요.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이다. 제가 이 칼럼을 어제 오후에 보면서 이거 교회 입구에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목사 서재에 대게 붙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 딕툼, 매움, 팍툼. 막 이걸 막 교회 입구에다가 막 이따만하게 써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 나오는 이 딕툼, 매움, 팍툼,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이다, 이게 분당 우리 교회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걸 그분이 왜 하필 어제 신문에 이 글을 내줬느냐고요. 하나님 저에게 읽히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악한 열매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점검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인생, 저 콧대콧대 위기를 모면하느라고 즉석에서 거짓말로 그렇게 둘러대기가 너무나 몸에 배어있는 인생, 오늘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약한 열매를 제거하려면 근원적으로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이 태도를 없애는 것에서부터 이 두 가지 약한 열매를 물리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을 잠깐 나누어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에서 나타나는 그 나쁜 열매 두 가지, 두려움과 거짓, 이것이 내 자리에 빌부터 살지 못하도록, 저는 시편 34편 4절에서 그 대안을 찾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두려움에 쌓여 계시는 분 계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그냥 일상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안하고 순간순간 두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장악되신 분, 두려움에 임박혀 계시는 분, 오늘 한번 이 새벽에 뭐 잠도 깨울 겸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 마음으로 새기면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이 선포한 이 말씀 그대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특세 첫 해예요. 저는 그 여기 있는 뭐 백화점으로 지나가면 늘 제가 추억의 자리가 있어요. 개척 초기에 너무 두려웠고 마음에 너무나 마음에 그 눌림이 있었던 그때 이른 아침에 제가 그때 이 병원에 그 기독교 병원이에요. 거기 아침에 말씀 전하러 가면서 거기를 지나가 백화점을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 지하철을 끼고 있는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때 벤치 의자가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같은 선물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예기치 않았던 구하지도 않았던 그냥 키가 팍 죽어있고 너무 막막한 눈에 초점이 풀려있던 그 상황의 길을 가던 저에게 하나님이 저 찬양과 더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놀라운 말씀을 제게 그 새벽에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다가 그 벤치에 틀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된 게 특별 새벽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기에 저 찬양을 막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겁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브라함이 그 악한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로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직까지 자녀 한 명 없는 그 상황에서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됐을 거고요 안 해도 되는 거짓말로 수치에 빠지지 않게 됐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